이제 넘어가시죠. 두 번째 넘어요? 네. 두피 사우나. 이게 뭐예요? 네. 두피 사우나를 하라? 이 두피 사우나를 함으로써 건식과 습식을 하면 두피의 독소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온도를 측정을 먼저 할게요.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가나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찍었을 때 네, 한번 찍어서 자, 찍었더니 31.6도. 내부를 이용해서 이제 습식과 건식하죠. 지금 이렇게 마른 머리에다가 샴푸 그렇죠. 그 두피를 문질러 주고 네. 그리고 이걸 씌워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짠 짠 하고 저는 이제 금방 합니다. 이거 전문가스럽게 쫙 빼서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네. 주시니까 제가 인정할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5분 정도 방치를 하시면 이 잔열에 온도가 보일러처럼 올라갑니다. 그러면 올라가면 독소가 이제 노폐물 빠지죠.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발족 있잖아요. 네. 네. 발족을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혈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에 열이 더 많이 나서 각질이나 노폐물이 더 잘 빠진다는 거. 어떻게 해요? 어떻게? 이렇게. 그래서 발족이 좋다는 거. 아니 지금 솔직히 두피 발랐을 때 좀 화한 느낌은 있죠?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시원해요. 네. 시원해요? 네, 그리고 머리 감을 때 그 기분하고 조금 달라요. 우리가 샴푸할 때 좀 이렇게 나름대로 물 묻혀서 하고 나서 머리가 두피가 좀 시원해지니까 샴푸한 상태 그대로를 조금 뒀다가 헹궈내거든요. 나 지금 완전히 열받는 상황이에요. 지금 열이 확 올라와요. 확 올라와요? 네. 오, 지금 열받고 있어요. 여기. 뚜껑뚜껑. 지금 뭐 1분? 아니. 여기 완전 보온밥솥이에요. 여기가 네. 지금. 온도만 재볼까요, 한번? 진짜? 네. 지금 방금 올라와, 막 올라와. 지금 차이가 납니다. 나중에 시원하고. 5분 되면 여기에 그 안개처럼 습기도 차. 아, 여기가? 네. 아니, 안개. 아, 지금 1분 조금 안 지났어요. 자, 온도를 제가 찍어보면 놀라지 마세요. 35도. 벌써 올라가. 우와! 35도. 좀 더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. 왜 우리 파마할 때 이거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. 네. 그 저기 뜨끈뜨끈한 열솥. 그거 했을 때하고 똑같은데 여기 정수리는 굉장히 시원하면서 연만 훑는 거예요. 건식과 습식을 얘기했잖아요. 네. 만약에 내가 좀 건식을 하고 싶다. 그러면 드라이 있잖아요. 집에 있는 드라이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건식이 됩니다. 아, 겉으로? 네네. 그러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활발하게 더 각질이나 이렇게 더 분비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습식은 물에 타올에 젖어서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적셔가지고 감싸기만 하면 이 수분에 사우나 있잖아요, 사우나. 좋아. 사우나 온 것 같이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. 야, 이거 새로운. 야, 오늘 좋은 정보 알... 네. 네. 와. 다시 이제 좀 열받았으니까 온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제 좀 여기 보시면 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 36도. 네. 확실히 올라가. 네네. 네, 딱 좋아요.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네. 이제 어떻게 하냐? 자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빼고 여기에 물 있잖아요. 물을 한 숟갈만 해서 거품을 내도 거품 많이 납니다. 이렇게. 물을 조금밖에 네. 안 했는데. 이렇게만 해도 거품이 나잖아요. 네.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샴푸를 할게요. 네. 살롱 스타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살롱 스타일 예. 의자를 뒤로 젖히겠습니다. 의자 젖히는데 두 사람이 네. 해요. 네. 됐고 저 상태로 실을 넣어야 돼요. 이 상태로 네. 그렇죠. 잠깐만 얼굴에 턱선이 좋아졌어요. 정말? 네. 아 잠깐만요. 샴푸하기 전에 여기 턱선이 없어졌어요. 어머. 진짜 턱선이 없어졌어요. 물을 살짝만 적셔도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진짜 엄청나네. 모발은 머리만 헹구면 되는 거지 사실 머리카락은 각질이 없거든요. 이 두피하고 모낭에만 각질이 있고 비듬이 있는 거지 여기에 약간 이제 테크닉이 들어간다면 이제 이렇게 잡아서 시원해. 완전 시원해. 두피를 가볍게 말고 머리카락은 그냥 헹구는 정도만 이렇게 쉽게만 내면 돼.